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전 지역에서도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박현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 내수 회복세를 위해 시작하게 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실시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약 2만 6천 개 유통점포가 참여했으며 정부가 주도한 내수 살리기 행사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백화점은 가을 정기 세일 10에서 30%, 블랙 프라이데이를 함께 병행해 일부 품목에 한해 최대 70%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백화점에 들르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이번 행사를 맞아 그동안 굳게 닫았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매장에 가면 엄청 비싼데 여기 오니까 반값이고 좋은 물건이 많아서 지금 겨울 점퍼도 사고 여러 가지 더 볼 거예요. 더 사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이곳 전통시장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200여 개의 전통시장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동참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중앙시장과 중리시장을 비롯한 15곳과 중앙로 지하상가 등 상가 5곳, 충남에선 공주산성과 보여 등 6곳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 전통시장에서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발맞춰서 다양한 할인 행사와 경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30%까지 행사를 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유통업계 대부분이 참여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하지만 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사 주도로 세일을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통업계 주도로 세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인의 폭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큰 할인 우려 품목은 오래 지난 2월 상품이나 재고가 대부분이라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신상품이라든지 그런 전품목에 관련해서 이제 세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따라가기 식의 그런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2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세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 유통업계의 사상 최대 할인 행사로 인해 많은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자세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건 구입 전에는 반드시 반품이나 환불 등을 꼭 체크해봐야 하며 충동구매는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